안녕하십니까. 청사 그림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옥수수 작품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이거는 뭔지 아시겠는겨? 이거는 옥수수의 껍질에다가 줄을까 이렇게 무가가 걸어놨니다. 어릴 적에 우리가 이래 보면은 옥수수 이거 수확해 가지고 부드러울 적에는 삶아 먹고 이제 또 씨한다고 이렇게 바짝 말라 가지고 그죠 이렇게 걸어 놓잖아 그죠.
시하는 게좀 잘생기고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느려 이러나? 옥수수 이거는 겨울에 참 먹고 강원도 찰 옥수수 크는 거 있죠? 그거 되게 맛있다는 게 그죠? 어떤 사람들은 이 옥수수 되게 좋아하대. 요리해놓으시고 있죠. 요 열매 사이에다가 요렇게 점, 검은 점을 요렇게 점이라기보다 사이를 요렇게 메워보시지. 요리하니까 열매가 또렷해지죠. 이가 쫙 골리야 이쁜데 이뭐 이가 삐뚤이야 이러노? 열매를 하실지 요 일을 잘 맞추세요. 지금은 제가 했는 게좀 위가 안 고르고 삐뚤삐뚤하다. 이래 놓으시고, 여, 입 있잖아, 그죠? 입에 여기다가 색을 한번 여볼게요. 이파리가 아직까지 좀덜 말라가지고 그런지 불이 타다. 놓으시고 있죠. 그 다음에 열매에 색을 입혀볼게요. 잎 하나에 좀덜 말랐는 건데 열매는 노랗색이 요 가운데는 좀 진하게 찍고 가로 열로 오면서는 약간 연하게 하이세.
옥수수가 좀 먹음직스러워 야 되는데 왜 이리 옥수수가 이러노? 가만히 옥수수만 있으려니까 지루하고 이렇게 심심해서 새를 이리 한 마리 얹어 봅니다. 추위라고 한번 써봤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려나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엔 다른 화면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